몸빠파리. 천원 미션이지만 선금 2만 원이었다. 미션 실패각인데 이거? 랠리 고르는 거 모드입니다. 커스텀 스타트일 거예요. 아마 모드 이름이. 일단 보스는 보스는 편한 거 나왔네. 냉기밀 집 쌓기가 좀 힘들 텐데. 근데 일단 디펙트는 깡방어 높은 카드가 있긴 있어. 도약이라든가 역장이라든가. 그리고 바리 같은 거 쓸 코스트도 있지. 터보라든가 도약 평형 강몸 역장. 킹전 갓고리즘도 있죠. 기존 유물 지워지는지 모르겠네요. 폭풍 우한. 만원 돈에 천원 미션. 도약이다. 증상이 나왔을까? 뭐야, 왜 안 죽어? 엘리트전 있는데 뭘 강화해야 될지 모르겠네. 바리 강화할까? 날뛰기. 도약 강화할까? 몸박? 바리 몸박을 강화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늦게 강화해도 되지 않을까? 강화 좋게 보면 세게 할 수 있는데. 바리 몸박 도약 정도는 해야겠지. 아싸. 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바리. 쓱. 그제야 들어. 아이고, 바지직 썼어야 했는데. 암튼 회중시계 냉정함 찍기 넣을까 차라리. 이 맛 가면은 고구마 이딴 애들 나오면은 방어도 쌓기 힘든데. 그래도 일단 냉정함 넣어놓자. 그러면 어느정도 카드 파밍을 했으니까 도약이랑 바리. 오, 아, 고민되네. 아씨. 실력이 부족했다.
아야. 에야. 아, 보스는 되게 잘 잡겠네. 배터리도 강화해놓을까? 근데 다리 먼저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알고리즘 잘 키우겠습니다. 어서세요. 좋았어. 이게 나중에도 잘 될까? 버퍼 광선 광선 넣을 만하다. 아니 여기서 스네코를? 할만한데 메아리 유성타격 이런걸로 갈 수 있고 빙하 회중시계까지. 열장 드롭이 적고 빙하님 일반 몹 좀 잡으러 갈까? 뭐야 코스 잘못 봤네. 아, 코스트 또 잘못 봤네. 치맨가? 아니, 잠깐만요. 정신을 못 차리겠네. 허비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빡공이지? 일단 빔 넣긴 잘했네. 읽으면 목숨이 위험하죠. 스네코는 미래를 위한 투자죠.
큰 그림. 아우, 쟤 너무 쎄. 홀로그램. 스네코랑 홀로그램이 또 상성이 좋지. 드리님 반갑습니다. 몸박, 도약, 홀로그램 3코스트, 파광, 홀로, 파광, 이렇게 하면 되겠다. 겁나 쎄. 배터리 하나 더. 차라리 역창 좀 찾고 싶은데. 파광 강화구 냉정함 향로 너무 좋다. 불 많이 봐도 딱히 강화할 거 없지. 그러면은 상점 빙하 여기서도 못 먹었네. 열창 들어오 진짜 든든하다. 이거는 저거 향로 컨트롤 좀 하고 체력 아껴야 강화를 하니까. 이거 병법 써 있어도 괜찮겠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빙하가 좀 급하고. 창공 지능. 잠복 구간 신경 안 쓰고 보스전만 신경 쓰면은 잠복 구간에서 진짜 크게 당하기 때문에. 파광 같은 거 넣어서 보스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아, 오히려 좋은 선택이지. 분노 같은 카드들도 좀 비슷하고. 소비 스네코 소비.
아까 축전기 걸른 게 좀, 뭐야. 바로 주는 거 봐. 메아리 떴죠? 바리케이드야 뭐 금방 또 나오겠지. 아씨 실수했다. 아 바리케이드 언제 쓰냐? 야 잠깐만. 정신 차려. 드로우 개쩔어서 금방 뽑기남. 다리에 메아리 넣기 뭐가 좀 아깝다 근데. 워후 방어도 쌓인다. 다리 이스택이야말로. 야호. 밀집 떡상. 와호. 다리 몸박은 거들 뿐. 그냥 창공대기네. 요거는 향로커 넘어갑시다. 와, 53밀즙. 야, 미친. 멋대로 해보라 하찮은 약골놈. 멋대로 하는 중. 역학 넣을까? 저 뱀녀 이런 거 생각하면은 초커도 괜찮아 보이고 충분히. 초코가 제일 낫겠다. 근데 메아리 있을 때 발목 좀 잡긴 할 건데. 도구할까? 코스트 필요할 것 같으니까 초코하고 여기서도 제거 좀 많이 합시다. 기본 드로우가 많아서 제거하면은 효과를 빨리 볼수 있을 거임. 심장 가려면 저쪽밖에 없네. 초코는 피지컬로 안 들어집니다. 아우씨.
자가 수리 같은 거 있어도 좋겠다. 초코 때문에. 안녕하세요. 아이고, 빙하냐 도약이냐. 빙하 까자죠. 제거 타격 세울 걸 그랬나? 에이, 뭐 고놈이 고놈이라서 뭘 지우든 상관없긴 한데. 간로 향로 스택 또 관리하면서 갑시다. 향로가 답이다. 오한. 근데 영 코스트가 아니지. 빙하만이 답이다. 바리케이드 진짜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아, 몸박 못 때리겠어. 무서워서. 무서워서 몸박을 못 때리겠어. 으액. 이렇게요. 아이, 향으로 숙. 향로 스택 올리고. 아이고. 증폭? 증폭 창공, 증폭 축전기, 증폭 창공, 증폭. 허허. 에겜 돈값이 납니다. 증폭발이. 할인 뭐 나중에 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할인 안 할 것 같긴 한. 여름 할인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메아리 걸릴걸요? 아, 안 걸리나? 메아리 안 걸릴 것 같은데? 저 역해온 달팽이는 걸리는데 아마 안 걸릴 겁니다. 아, 향로.
향으로 걸렸으면 좀 쉬었다 가자. 걸리나? 안 걸릴 것 같은데? 아, 메아리는 짝수라서 걸리는구나. 그러네. 뭐야, 짝수라서 걸리는 거잖아. 아이, 나도 향로 걸리네. 잠깐만. 아이씨. 향로 5스택은 못 샀네. 향로도 4스택 사야겠다. 아, 늑지 게임. 골짜 게임. 저거 홀로그램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 아, 이거 좀 답답해지네. 제발 다음 턴에 몸박 잡혀야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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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박 몸박 몸박. 으악. 득득득득득 득득득득득득. 이제 그냥 몸박 잡히면 쏴야지. 이거 빡쳐서 못 해먹겠네. 어금니 갈리는 소리 난다. 이번 턴에 100% 나오지. 아이씨, 덱 섞이는구나. 어, 이렇게 하면은 5스택 되네. 빙하 이 빙하 발이면은 꽤 많이 좋아졌다 상황이. 네, 물론 발이가 좀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약화 걸렸어. 수고했음. 아 참. 수고했어. 진짜 수고했어. 약화로 끝났어. 존버덱에서는 의외로 거인의 머리가 쉽죠. 소비. 머인의 거리. 오호. 향로 스택 보고 갑시다. 아, 뭐 향로 보는 게임이요. 아,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 몰라. 시간이 다 됐는데라니. 창공 쓰지 말걸. 근데 이게 향로가 그만큼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 진짜 향로 하나만 보면 게임 판도가 바뀌는데. 아, 나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간 것 중에 심장 향로 계산 잘못해서 씨깃불 필요 없지.
턱벌레 같은 거 잡을 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발이 빨리 뽑는 게더 중요할 것 같은데. 킹박침 나왔어? 개이득이지, 그러면. 아니, 도박집 때문에 초코카 먹었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바리케이드 못 뽑았다. 한턴 팝니다. 자. 야야야. 과도사 왜 이렇게 세요? 아, 잠깐만. 잡았구나. 어우, 죽었다. 진짜 죽었다. 바리케이드가 좀 빨리 나와줘야 돼. 다 인공물들. 여기서도 대충 향로 보고 넘어가고. 아, 일반 몹 두 마리나 더 봐야 돼? 좀 빡센데. 그러네요. 마지막 볼에서 회복도 못하네. 상황이 안 좋구나. 체력 19로 어떻게 버티지? 도박집 있는 건 좋은데. 나 체력 진짜 1, 체력 1이 중요한데. 밀지포션 너무 아깝죠.
사과풀이 하나가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헬로월드. 아, 질것 같은데. 12는 너무 많이 났다. 향로가 그 자체. 일단 달팽이는 잡았고. 향로다 잘 채워서 넘어갑시다. 아니, 창공에서 창공만 나와. 다음에서 뭐가 나와도 잡을 것 같긴 한데. 아, 아닌가. 아, 핸드. 발이 빨리 뽑으면, 발이만 빨리 뽑으면 잡겠는데. 4스택. 이제 발이만. 잡았네요. 상절곤 스택. 상절곤 스택도 중요하긴 하지. 창공지는에서 메아리도 뽑아볼까? 메아리 알고리즘. 우리 알고리즘 키워줘야지. 창방이면은 4스택 해야되지. 아이, 상절곤 잘못 키웠어. 알고리즘 키우고 갈까? 아니야, 2차이 나는데 뭐. 2-8이 상절곤 불편. 도넛이 힘 올립니다. 도넛부터 잡으세요. 아니, 룬 측정기를? 아, 이건 제거보다 룬 측정기가 낫겠지. 어맛, 이건 사야해. 빙하 소비 발이 다 나왔는데 발이가 3코야. 그러면은 코스트 높은 애들 갖다 버리고.
간 로가 이렇게 좋습니다. 아이샤 밀집 깎는데. 아, 극혐. 내 밀집. 빙하가 필 둘 다 3코네. 여기서 포션 빼야겠다. 밀집 포션은 심장에서 쓰면 될 것 같고, 깬 것 같아요. 아 맞다, 향로 큰일 날 뻔했네. 2편 찍을 뻔했네. 무조건 4스택. 네, 무조건 4스택. 아, 제가 밀집 깎고. 아우, 가방 도박집 너무 좋아. 이거지. 가방집. 바리케이드 저 턴에 떴고. 3턴 10장 들어보게 아껴놓고 깼네 깼어. 흐접 심장쇠. 51대 가스롭죠? 방어도 쌓이는 거 봐. 666대 빵. 이거 진짜 향으로 가다 했네.
향로 사기, 개사기. 혼자 68대1 막는 사기 유물. 향로가 캐리 있습니다. 45분 점수 못 받았다.